1999년 데뷔 2000년대 초반 가요계를 휘어잡은 라라라를 부른 이수영 씨입니다. 잊었나봐요. 그대가 떠났다는 걸 내가 이래 여쭙는 바보야. 아직도 전화가 오면 그대일 거란 생각했나요. 목소리를 먼저 가다듬고는 하죠. 습관이란 무섭죠. 생각처럼 안 돼. 이별보다 사랑에 더 익숙하니까 잊어볼게요. 아무래도 해볼게요. 사랑도 추억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 목까지 사다가 다시 말없이 내려놓은 바보야. Yeah, yeah, yeah. 좋은 영화가 나오면 꼭 같이 보러 가야지. 나도 몰래 또 그런 생각해요. 그댄 그랬던 적 없었네. 이제 무대에서 뭐 노래하는 모습을 좀 뵀는데 아니 왜 이제야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제 불렀습니까? 아, 아 맞네. 지금 어떻게 이제 지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90까지 이제 열심히 달리다가 네. 시집 갔어요. 결혼하셨다는 얘기는 네. 예, 알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예. 바로 아이가 생겨서 이제 내일 모레 3학년 벌써요?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애한테 딱 스케줄이 다 맞춰지더라고 보니까 엄마들이. 인기도 떨어졌겠다. 애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들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엄마가 엄청난 가수였다는 걸 알아요? 잘 몰랐다가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엄마들이 직업이나 이런 거 소개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수는 어떤 직업인가 하고 소개를 하셨구나. 네, 블루투스 마이크 딱 들고 가가지고 막 애들한테 노래 불러주고. 아, 그랬더니 뭐래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겠죠. 친구들도 저를 볼 때마다 항상 깍듯하게 인사를. 깍듯하게. 좀 더 깍듯하게. 네. 원조 음색 여왕. 그렇죠. 그 톤은 타고 나신 건가요? 처음부터 완전히 이런 목소리는 아니었고 그때는 뭐 노래 드랙이라는 게 뭐 요즘처럼 발성을 어떻게 하고 호흡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없었고 그러니까 수영아 거기를 알싸하면서 느낌이 그러니까 한 걸로 부른대요. 아니 근데 알싸한 걸 어떻게 표현할까?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러니까 하게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든 찾아야 돼. 그렇게 해서 아이빌리브를 만들었고 지금의 이수영의 목소리가 된 거죠. 아이빌리브라는 이제 곡으로 데뷔를 했는데 소스에서 너무 컨셉을 과하게 잡아가지고 좀 힘들었다고요. 제 뮤직비디오에 조윤희 씨를 전 줄 알고 노래를 저렇게 잘하는데 저렇게 예쁜 여가수가 나왔다며 여기서 조신하고 조용하고 노래에 맞게 입도 다물고 있고 예능도 거의 나가지 않고 맞아요. 출연을 안 했었어요. 네. 저는 몰랐을 때 이수영 씨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옆모습으로만 항상 이렇게 서 있었고. 아니 그게 저희 사장님이 진짜 디테일하신 분이셨는데 카메라에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빨간불을 정확히 보고 딱 캐치해서 거기를 노려봐야 되는데 그래서 막 카메라를 잡아먹어라 막 이렇게 막. 저희 사장님은 너는 정면이 완전 별로니까 빛보다 빠른 반응으로 측면으로 얼굴을 돌리면서 노래를 했어야 됐어요. 와, 머리도 이렇게 향상하지 않았어요? 머리가 이제 네가 너무 각졌기 때문에 눈썹 옆에서 머리카락이 한 올이라도 삐져나가면 음반 판매량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 그 바람 같은 게 쑥 불거나 그런 아니, 그걸... 그래서 이제 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고정을 시키지. 고정을 해도 이게 통으로 날아가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목을 돌려서 이렇게 와, 이건 너무 슬픈 얘기잖아. 아니,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거. 아니, 근데 이제 4집 라라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발라드 여왕 이수영의 전성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1위를 뭐 거의 그냥 뭐 굴비 역듯이 진짜 하지 않았어요. 예. 냈다 하면 그냥 목소리 아 하면 1위. 그건 좀. 아, 그건 좀 진짜. 토크가 이수영 씨가 좋아요. 아직 안 죽었어, 살아있어. 그런 때도 있었네요. 1집부터 6집까지 앨범 누적 판매량이 300만 장을 기록을 했고요. 300만 장? 네. 2004년에는 골든디스크 대상까지 수상을 하셨어요. 역시 주옥 같은 히트곡이 아직도 그쵸. 너무나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번 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좀 많이 불러줘요. 네. 우리 이수영 씨의 무대를 한번 박수 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받으셨고 앨범 판매량도 많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앨범도 안 내시고 음악 활동도 안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 저도 너무 진짜 궁금했습니다. 네. 그쯤 되면 이제 소속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거의 다요. 거의 다. 네, 저도 계속 막 소송도 했다가 뭐 예, 또 사기도 좀 맞았었고 그래서 정말 인생의 바닥이라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그게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뭐 계속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지금의 남편이 좀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어주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 내가 너무 어렸고 뭘 몰랐고 덕분에 정말 인생을 많이 배웠고요. 10년간 열심히 활동한 것보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한 10년을 또 보낸 것 같아요. 한 11년간 신곡 활동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못한 채로 10집을 진짜 내고 싶었는데 이제 신곡 좀 내보려고 해요. 아, 너무 잘됐습니다.